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 비교를 진행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윗 속눈썹 길이만큼 엄청 자라있다니까요. 국내산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라? 두 달 뒤에 와 효과 있다. 세 달 때 이거 미쳤네? 인증 이벤트예요. 구매왕 이벤트. 안녕하세요, 마론입니다. 여러분 제 속눈썹 보이시죠? 말이 필요 없는 잼소 속눈썹 영양제 효과의 산증인 마롱이 2년 만에 3차 마켓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마롱 마켓을 끝으로 잼소가 재정비 후에 가격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마켓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통 큰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 잼소 마켓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간증을 하고 그동안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요 잼소 생소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내 돈의 산으로 속눈썹 영양제들을 막 모아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 비교를 진행했었잖아요. 정말 아무도 시킨 적 없고요. 제가 막 마켓이나 광고나 하고 싶어가지고 판 깔아놨던 거 구독자 다 걸고 진짜 맹세코 아니에요. 진짜 혼자 궁금해서 반반 테스트도 하고 비포 애프터도 막 기록해놓고 보여드리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가성비 킹은 잼소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내 돈에서는 해가지고 사용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효과는 제가 눈 반쪽만 바르게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다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제가 잼소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속눈썹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좀 바빠가지고 꼬박꼬박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지 못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바를까 말까 한 정도로 조금밖에 못 발랐는데 그때 지인들 만나니까 이제 뭐 속눈썹 길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쓸 때는 뭐 만나면 너 아직도 잼소 쓰는 거야? 진짜 속눈썹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확실히 티가 나긴 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도 테스트한다고 꾸준히 발랐더니 또 속눈썹 칭찬을 하대요. 이게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확 나니까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특히 이렇게 언더 속눈썹도 생각날 때마다 쓱쓱 지나가 줬는데 이거 보세요. 진짜 일반 사람들 윗 속눈썹 길이만큼 엄청 자라있다니까요. 저 이제 그래서 언더는 그만 바르려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뭐 속눈썹 영양제 한번 찾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잼소의 위력, 엄청난 수많은 후기들 다들 아실걸요? 뭐 사실 잼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이 성분 같은 건 짧게 소개할까 봐요. 잼소 속눈썹 영양제는 길이, 기장에 효과를 주는 제품이고요. 커링 토닉은 숱, 속눈썹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저는 3개월 조금 안 되게 이 두 제품을 최대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바르려고 노력했어요. 속눈썹 영양제는 브러쉬를 입구에 쓸어서 극소량만 묻혀주고 모근에 얇게 쓱 그어주고요. 컬링 토닉은 속눈썹 뿌리부터 아래에서 위로 마스카라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꾸준히 써보시라고? 이거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적응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10일간 아침에 1일 1회 사용을 해주시고 10일 이후부터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주시고 극소량만 덜어내서 사용해주세요. 그럼 바로 Q&A로 넘어가 보시죠. 잼소 중국산이라던데 괜찮나요? 자, 이게 아마 제일 찝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잼소가 국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내산으로 리뉴얼되면서 EWG 등급이 높은 방부제 성분을 빼고 더 안전한 성분으로 그리고 더 좋은 성분들을 추가해서 돌아왔습니다. 다크서클, 눈밑 붉어짐이 심해진다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속눈썹 발목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이 눈 주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눈에 안 좋고 피부가 착색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눈 주변에 피부들이 얇기 때문에 조금 비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2, 3일 정도 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이거는 극소량만 바르면 괜찮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발랐을 때 얼마나 붉어지나 얼마나 착색이 들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덜어내지 않고 그냥 발랐어요. 그 결과 이 정도 눈 주변에 붉어짐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뭐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일부러 붉게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르는 걸 멈추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른 부작용도 있나요? 눈 주변에 털이 함께 잘 자라요. 사실 이건 잼소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기도 한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눈 주변 털을 만났다는 친구도 있었긴 했고요. 그리고 잼소를 바르고 울게 되면 눈물기를 따라서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또 이게 너무 길게 자란 속눈썹들도 있어서 이번에 몇 가닥 잘라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만큼 잘 자란다. 저 같은 경우는 스킨 플래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털이나 새싹들은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눈이 충혈된다든지 좀 가렵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눈 점막 기름샘이 자주 찬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평소에도 기름샘을 따뜻하게 녹이고 가끔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 관리 겸 정돈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10일에서 최대 40일 사이에 나타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어라? 하고 두 달 뒤에 와 효과 있다 이러고 세 달 때에 이거 미쳤네? 하는 정도였습니다. 운동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 걸 느끼시려면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믿고 진짜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 100일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중도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발라주세요. 안 바르면 짧아지나요? 네. 이게 중단한다고 갑자기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면 근 손실도 오고 지방도 붙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오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길어졌으면 매일 바르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발라줘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운동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사용하나요? 메이크업 할 때는 베이스하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해주시고요. 저녁에는 스킨케어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줍니다.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신 후에 바르시면 안 돼요. 속눈썹 펌 연장 후 사용 가능한가요? 네, 이게 오일프리 제품이어서 시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화학성분에 약해지고 빠지고 해서 속눈썹 케어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속눈썹 샵에서도 시술 후에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잼소 쓰고 나서 속눈썹 펌을 받으러 갈 때마다 샵에서 속눈썹 이제 못 쓰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펌을 받고 나면 속눈썹이 너무 예쁘다고 꼭 사진을 찍어 가십니다. 속눈썹이 없어요. 아니 아예 모근조차 없어요. 살릴 수 있나요? 하, 이게 모근이 없는 곳에 새로운 모근이 생겨나게 할 순 없어요. 아예 민머리이신 분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는 어렵잖아요. 대신 희미하고 작은 존재는 그 아이가 가진 최대한 굵고 길게 키울 수 있습니다. 눈썹이나 헤어라인에 발라도 되나요? 다 같이 사용 가능하긴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뭐 속눈썹용, 눈썹용, 헤어라인용 이렇게 따로따로 구비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mm 한 통으로 얼마나 사용하나요? 매뉴얼에는 두 달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4개월도 사용을 해봤고 이걸 진짜 극소량으로만 발라주신다면 6개월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마켓 때 배송되는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제가 열심히 여쭤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켓 정보 알려드릴게요. 마켓 기간은 3월 13일 수요일 자정부터 3월 16일 토요일 자정까지예요. 이번 마켓 구매처는 제가 달아드리는 그 비밀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만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마켓 시작 당일 더보기란의 링크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링크를 통해서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이벤트 참여도 링크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마켓 구성은 잼소 속눈썹 영양제 3mm 정가가 39,900원인데 마롱마켓가로 31,800원에 그리고 컬링토닝 영양제는 정가가 38,000원인데 마롱마켓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한 제품만 사도 무료 배송이고요. 결제 방법, 배송 일정, 그리고 문의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잼소 마켓이니만큼 통 크게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인증 이벤트예요. 마롱마켓 링크를 통해 구매하신 건에 하나요. 공개 계정으로 스토리에 태그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그걸 리그램 했다면 참여 완료입니다. 총 세 분에게 올리브영 3만원 상품권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왕 이벤트. 마롱마켓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최다 금액으로 구매 확정을 해주신 분 한 분께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나 지인들한테 영상 공유해서 함께 살 사람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인스타그램 마롱씨 계정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알림도 설정을 해놨거든요. 미리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잼소마켓 진짜 찐찐찐 막차. 마지막 열차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 정말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요청해도 이제 다시 없어요.